가졌다는 얘기들은 아이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없죠. 그 시기에 학업에 매진할 수 없다는 건 자신의 잠재적인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미래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역량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학교폭력의 그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목적 자체가 단순히 피해자, 가해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관점보다 좀 더 학교를 안전하게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예방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맥락에서 조금 고민을 하다 보면 아까 그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던 학생에 의한 선생님의 폭력, 학생에 의한 선생님 폭력 이런 부분들도 학교 폭력이라는 전체적인 그 범위 내에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은 이상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게 부탁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주 즐겁게 들으셨죠? 저도 이제 시간이 초과됐지만 너무 재미나게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이버폭력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셔가지고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오버되어졌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그 토론자분들께서 좀 줄여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김민 교수님 토론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방수해봤던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 상담학입니다. 아까 조석희 교수님 교육학자가 두 분밖에 없죠 하는데 저 있었고요. 옆에 계시는 바로 이어서 아까 토론 맡겨주신 임 교수님이나 또 저 서울대 교육학과에 맡겨주신 박태현 교수입니다. 교육학 전공하신 분이 많이 오셨네요. 저는 교육사회학을 전공했고요. 교육사회학 중에 교육불평등 쪽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교육복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국제교육개발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교육개발협력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갔던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됐는데 주로 루안다나 아니면 뭐 부탄이나 이런 그 개발도상국가입니다. 부탄에 갔더니, 교사들이 레퀴스트 북스라는 슬로건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뭐죠? 했더니 부탄의 인터넷이 깔린 지 얼마 안 됐대요. 얼마 안 됐는데 북한이 아니라 부탄입니다. 부탄이 이 세대 간의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한 유대감이 높은 사회인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코호트가 발생이 됩니다. 세대 간의 격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회 전반의 갈등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복석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사이버 세계,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인터넷망이나 또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빈도를 줄이는 게 본질적인 건가? 왜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사실 토론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글로리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용의 눈물이거든요. 1993년에 종영이 된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제가 TV를 안 보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TV를 안 보는 대신에 제가 제 아내랑 이야기하는 대화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제가 사이버 폭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남들과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령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토로서의 것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이런 때 저는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연구년을 마치고 2020년 2학기 때 한국에 왔는데요. 줌 수업을 처음 해봤습니다. 두 달 지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냐면 15주 수업이 10주 만에 끝났거든요. 줌으로 하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핵심 에피스만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니까 15주로 수업 계획을 한 게 10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온라인 세계가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변화된 환경에 인류는, 인간은, 우리 사회는 대응 제도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되짚어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제 글에도 나왔지만 사이버 폭력은 전통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이프스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여섯 가지 청소년 문제 유형 중에 사이버 폭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이치네 현상이 한국에 소개가 되면서 왕따 뭐 이런 형태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후 사이버 폭력이 나오면서 부분 개정을 통해서 소개되어진 개념이거든요. 사실 인터넷이나 과학기술의 진보나 진화는 우리에게 그늘과 양날 동시에 우리한테 준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김홍석 박사님이 계시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전신 이름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었습니다. 그쵸? 예, 그때 당시에 저도 2003년도에 이수진 박사라고 지금 국민대 교육학과 교수로 갔죠. 그때 인터넷 중독 직도,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 중독을 작아진다는 척도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같이 그걸 개발을 하면서 인터넷이나 또는 과학기술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결코 인간에게 분홍빛 미래만을 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이버 폭력이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매우 중대한 현실적 위기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말씀과 그리고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다만 이제 두 가지 좀 문제 제기라고 할까 또는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54쪽에 보시면 첫째,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국내 기관 역할에 다원화입니다. 사실 이원화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 기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거기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나 또는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 자체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기를 어떻게 나누고 못해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가. 저는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 걸로 잘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좀 소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학교교육 분야와 청소년 분야와의 연계인데요. 미국의 사례를 좀 들어주셨습니다만 저도 이 미국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사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라는 큰 두 개의 중앙부처가 핵심 축을 이루고 있지만 카운티나 시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서 간의 연합이거든요. 굉장히 유례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 안에서조차도 잘 연계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도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유사한 얘기들을 나눴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특히 프로그램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와 학교 바깥에 이런 작년에 부처가 그리고 부서가 네트워크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짧은 건데 제가 이제 프랑스에 있었다 보니까 이 인프랑스에 대한 수위가 나오는데 이게 안파 예, 프랑스에나 아이 빠져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 아동협회에서 아까 아동 지하동센터에 오셨다고 했는데요. 지하동센터의 전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아동협회에서 운영하는 상담 위기전화 체제입니다. 3018이고 코로나 때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그 전부터 있었고 우리나라의 1388과 똑같은 건데 코로나 때 앱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용성은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한두 가지 팁으로 오신 분들께 드리자면 미국의 청소년 관련된 그 지표가 카드뉴스처럼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youth.gov를 들어가면 미국의 청소년 관련된 문제행생이나 이런 것들을 카드뉴스나 통계 스테이티스를 간략한 보고서나 뭐라고 하죠? 브레이킹 뉴스처럼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코로나 때 학교 폭력은 줄어드는데 사이버 폭력은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저기 유튜브.gov.io 이제 유아를 하나 여기다가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바로 이제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시간 전략을 위해서 임상수 교수님 들어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발표자도 예상보다 길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도 또 생각보다 길게 하셔서 저는 더 짧게 하겠다는 압박을 느끼는데 김봉석 교수 박사님이 2003년부터 정보화진흥원에서 이 인터넷 중독, 정보통신윤리, 또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많은 사업을 그동안 20여 년간 쭉 해오시는데 절묘하게 그 시작부터 2003년 처음부터 저도 대학에서 김봉석 교수 박사님과 같이 사이버 불링이나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 대응 요 일을 쭉 20여 년간 같이 서로 파트너로 학계에서 대학에서 전문기관을 개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만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대부분의 모든 얘기에 동의하고 참 그동안 연구도 많이 하셨고 경리 쌓이셔서 이제 핵심을 잘 짚어주시는구나 싶었는데 토론자로서 이제 초점을 확 좁혀서 김봉석 박사님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학교폭력법 관련 법에서 사이버폭력이 뭔지 개념 규정을 명확하게 정교하게 고쳐야 된다. 그래야만 외국과의 비교나 우리 사회의 현실이 지금 심각한지 아닌지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개념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교하고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더라도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허점을 뚫기 위한 또 새로운 신종 유형이 계속 생겨나고 악용하는 아이들이나 가해자들도 생겨나는 것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법령을 개정 정비하는 것보다 그 법령의 취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하고 대응하려는 문화. 이게 판사들도 반반 아니더라고요. 이 법령 문구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판사들이 절반 정도 있고 취지에 충실해야 된다,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절반이 있는데 그 절묘한 사례가 학교폭력법, 그 다음에 디지털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하면서 정교해지는 관계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최신에 정교하게 만든 법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스토킹 처벌법에서 사이버 스토킹을 정의하면서 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보고, 음향, 그림, 영상, 화상 이렇게 일곱 가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려는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용하여로 좀 바뀐 이유가 또 복잡하게 있는데 통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게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해서 처벌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최신의 법이 2021년 4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작년 8월에 부산지법에서 희한한 판결이 나왔죠. 헤어진 애인에게 3일 동안 55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남자가 체포가 됐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였어요. 그 판결의 취지는 전화를 못 받았지 않느냐, 도달하지 못했다, 협박하고 괴롭히려는 의사가 도달하지 못했다, 말도 도달하지 않았고 화상도 도달하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만 55건 찍힌 것이다, 그러니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 난리가 났었죠. 여성 남계가 들으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인천지법의 젊은 판사가 반기를 들고 비슷한 사건에서 처벌을,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달이 아니다. 협박하고 괴롭히려는 의지다. 그랬더니 그 다음 또 춘천지법에서는 악의로 한 게 아니다. 의도를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난 8개월 동안에 무죄 판결이 12건, 유죄 판결이 그보다 6건 많은 18건이 나왔습니다. 어느 판사한테 걸리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왔다 갔다 하고 전화를 받으면 유죄, 전화 못 받으면 무죄. 뭐 이런 웃기는 일이 있느냐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여기 토론문에 적었는데 절묘하게도 지난 5월 18일 날 2주 전에 토론문 보내고 3일 후에 대법원의 판결 판례가 나왔습니다. 유죄로 봐야 된다는 판결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부산지법을 완전 파기하면서 과대한 확대 해석은 헌법에서 있어서 안 되지만 사이버 폭력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신종 범죄에 대해서는 취지를 더 우선시 생각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김봉석 박사님이 정통적인 우리 학교 폭력은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 약자에 있는 학생을 대상 복수의 학생, 2명 이상의 학생들이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만 처벌하거든요. 이 4대 요건이라고 부르는데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 그리고 힘의 불균형 이 네 가지가 다 현재의 사이버 폭력에서는 다 흔들리고 있고 네 가지 규정 요건이 다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만 결정적인 장면을 실수로 내 영상을 찍으면서 배경으로 실수로 유포해도 그 학생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내가 직접 안 하고 내가 남한테 보낸 메일을 그 사람이 공유했을 때 내가 직접 안 하고 제가 했는데도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새 그 치매에 술 먹고 트위터에다가 누구랑 뭐 쟀다 술김에 친한 사람에게 파프리성 글을 썼다가 새벽에 술 깨고 지우죠. 되게 한 2, 3분에서 10초 정도? 10초까지도 잠깐 노출됐다 지웁니다. 유명인데. 근데 팬들이 그걸 어떻게 10초 올렸다 지운 것을 캡처해서 날르고 날르고 3시간만 지나면 미국까지 가죠. 이게 사이버 폭력인데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10초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성이나 반복성, 이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힘의 불균형에서는 점점 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우리나라 작년인데 시골 익산에 있는 H5 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협박해서 교사가 자살 미수를 시도를 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교사랑 영상 채팅을 자주 하면서 위험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선생님이 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의도를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말을 잠시 했는데 그 앞뒤 다 자르고 그것만 편집해서 학생이 이거를 공개하겠다. 선생님은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협박을 한 거죠. 선생님이 자살 미소에 붙이는데 전통적인 구도랑 달라요. 여학생이 남학생을 협박하고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고 학생이 학부형을 친구의 부모를 협박하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 내에서는 처벌할 수 없고 폭력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보듯이 학교폭력 문제에서도 법규를 개정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긴 해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연하게 해석하고 문제를 줄이고 보호받아야 될 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될 학생을 선도하는 대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판사들이나 교사들이나 교육당국의 유연한 인식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자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제자님과 토론자 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김범수 박사님께서 이제 아까 우리 김민 교수님 토론을 하실 때 요약 정리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카로스의 날개가 등장을 하잖아요. 가끔 이제 기술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그, 디아돌라스가 이제 미국에 같이 있을 때 그 날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카로스가 이제 그걸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디아돌라스가 이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태양까지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가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무시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져 죽는다는 얘기를 하죠. 혹자는 부모의 말 안 듣는 아이의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일 겁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잘못된 욕망을 부추기며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을 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특수목적교육이라고 하는 8가지 법이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법들을 만들었어요. 경제부처는 이제 경제교육, 통일부는 통일교육,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움직임 중에 이제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8회 때 국회 때부터 그 법이 계속 올라왔는데, 계속 이제 못 가고, 계속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이버폭력도 결국 기술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돌로스의 경고처럼 무언가 사회적으로 그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꼭 법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무언가의 체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게 가급적이면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야 그나마 조금 그래도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만동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법을 통한 어떤 체계의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한 분 없으시면 네. 짧게 아, 저가 그런 네. 목사님 아주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과 많이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전문가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고 많은 걸 보고 저도 면담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사실은 바쁜 일과 중에서 오늘 한 3시간 넘어서 남영생까지 왔는데요. 정말 전문적으로 듣고 알면 알수록 야, 참 어려운 부분이다. 아까 뭐 판결한 그 사례도 이제 교수님 듣고 저도 은근히 그 몇 번 경험을 해보고 야 정말 이게 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사에서 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유전무죄 이게 아니구나.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저는 종교인 입장으로 한번 얘기해 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들키지 말고 신고되지 말아라. 제11계명. 네, 웃으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 발표해봐도 전체적인 어떤 기관에서 폭력하는 것보다 가정폭력이 99.8%, 단체 기관이 신고되지고 이렇게 언론에 해고 판결을 받는 기관들이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가정에서 몇 개월 전에도 뭐 최고위층 뭐 자녀해가지고 뭐 바로 옆자에서 목이 쳐지잖아요. 들통이 나니까 학교 폭력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뭐 까게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역시 진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